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번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인데 답은 2번입니다. 운수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고 공장도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합니다. 소련시설은 노교수에 약 기억나신다면 교육복지시설군이고 종교시설은 위관 장교란 문종위관이란 말 기억하시면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6번입니다. 1번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1번 맞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이라는 말 빠지게 되면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차기죠. 그래서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정당 사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이 말 보게 되면 건축 허가 받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가능합니다.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4번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기간은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전혀 개정되지 않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허가권자의 상급 관청인 국장,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접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네 가지 분야와 관련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 경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해달라 요청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여기 제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열거적 표현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이것 외 주거환경 보호나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사유와 국장의 제한 사유는 서로 별개라는 것만 구분해 놓으시고 이런 이유로 제한하게 되면 제한기간은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신 적 많으십니다. 다만 책은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향 저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광역단체장인 특광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통지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26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7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아닌 시,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라고 하면 도에 속해 있는 시를 말하고 이곳에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 시장 분수가 건축 허가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도의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도의사는 예, 건축법에서 그래서 우리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인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그 정도 구분해놓습니다. 1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위락설, 속박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번 그냥 그 정도로. 그리고 5번 함께 보시는데 단층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이것 연면적 85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냥 바닥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저 건축허가 대상 중에 작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형이라는 것과 확장형이라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고 관농자란 말 보게 되면 100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그리고 오리 공장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공업지역 등의 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주시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인데 대수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큰 건축물의 여섯 가지 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가지에는 내력벽 벽면적 300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두계단 수선하는 것 여섯 개는 포함되지만 다가구택과 다스택의 경계벽, 외벽 마감 재료는 수선하는 것, 건축신고 대상 아니다. 얘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의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인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에 대해서는 6개 국한하여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말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특광이 허가권자입니다. 대수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공장 창구에 해당되게 되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공장 창고의 경우는 규모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안전영향평가한 자는 허가권자이고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그 말 구분해놓습니다. 건축허가 관련된 규제로서 허가 등의 제한과 사전 승인,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2, 3은 6입니다. 원칙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경우는 3년.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지나도록 공사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허가 파트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27번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나는 건축신고 좀 이해된다? 그러시면 충분하십니다. 28번입니다.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서 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건축물 대지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입니다. 1번은 그냥 재미로 보시고 2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확보하여 하는 대지,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100분의 10 앞에는 대지 면적, 뒤에는 이하란 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없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4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지만 건물 건축하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는 공원이나 광장 있다고 하면 공원 걸어서 대지 드나들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역권과 관련되어 남의 땅에 지역권 설정하여 남의 땅에 도움을 받게 되면 얘는 승역지이고 남의 땅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요역지입니다. 그런 지역권 설정하고 등기를 체결하게 되면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출입 통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접도 관계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출입에 지장 없다 이 말 보게 되면 직접 도로에 2m 접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264, 364 기억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제외라는 말 보게 되면 맞죠. 그래서 28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9번입니다. 구조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11층 이하라는 말 눈에 익혀놓으시고 단서에 대피 공간 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 대피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때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대피 공간은 설치 대상은 4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직통계단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는 4층 이상에는 발코니의 대피 공간을 꼭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높이가 얼마? 31m 초과하는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31m 초과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 기억나시겠습니까?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3번 내진 등급 설정한 자는 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둘인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죠. 5번 방화지구에 관한 사항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잠깐 예를 보시는데 건축법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여기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기억하시면서 둘둘 칩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m 이상, 그리고 광해 단독대과 공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작물 재배사, 축사인 때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500 이상입니다. 다만 이 창고가 둘둘씩 2층 이상에 해당되게 되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서 방금 확인하셨던 걸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소방관 진입창 오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와 관련된 사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제 재미로 잠깐 보시는데 나는 지능형 건축물 들어본 적 있다. 여기에 지능 건축물을 인증받게 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115% 완화하고 조경에 대해서는 85% 완화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 최소한 저 정도는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 아는 것은 하면 좋은데 그이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저 정도는 보고 지나갑니다. 30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래서 1번은 전원 합의로 체결할 수 있고 폐지하는 때는 과반수. 그리고 5번 폐지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지난 후에 경과한 후에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공지라는 것이 있고 특별건축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구분해 놓으시고 여기 공개 공지를 설치한 때는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설치 장소는 일준 상준이란 말로 정리해 놓으시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판문수 그러한 때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특별건축구역 수용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입니다. 개발 용도의 경우는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네 곳은 특별 건축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못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군사기지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기지를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놓으시고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 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인가권자 선정하는데 저 인가권자는 시도이사,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을 건축 협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인가권자 필요하다 인정하면 지구의사 시군 구청장입니다. 이들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건축 협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결과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걸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을 이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원래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데 남의 용적 빌려서 1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결합 건축 형태이고 그렇게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냥 15층짜리 만든다?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받아야만 결합 건축할 수 있고 30 지나게 되면 결합 건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하는 때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폐지할 때는 신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30년 지나야 된다는 것만 구분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공개공지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네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작년 30회 때는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 공개공지 꽤 개정되었거든요. 크게 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공개 공지에 관한 내용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본 적 있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 필요 없을 텐데 4번은 건축협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사항이 되게 됩니다. 맞벽 건축 가능한데 이거 말고 특례 적용으로 28회 때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저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사는 땅이 많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자를 대지주라 하고 이건계란 분 기억하신다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대지의 종원 대지의 조경 그리고 지하층 주차장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건폐율 개인 하수처리시설 총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에 용적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건축협정에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지 않고 건폐율만 통합 적용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1번입니다. 위반 건축의 조치 이행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동택의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행 강제금 2분의 1 감경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죠.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62년도에 농업인과 도시인은 삶의 여유가 넘치는 때 농촌 지역은 가을 추수할 때 삶의 여유가 넘치고 도시는 이 당시에 1년에 2번 보너스 나왔거든요. 그래 보너스 2번 나왔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반면 농지법에서는 매년 1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 차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도 중지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가중하게 되면 절반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0,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 부과된 자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벌금 부과하더라도 이행 강제금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우리가 민법이나 중개사법 공부하시다 보면 얘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벌금과 비교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 하라고 했는데 시정명령 불응하면 부과하는 제재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형벌과 다른 집행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금 부과한 때도 이행강제금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을 2번으로 나는 이행강제금 잘할 수 있다.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과 대상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부과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가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위반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하게 됩니다. 만약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하면 시가표준액의 50%의 전부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 위반 시에는 90, 45%입니다. 건폐율 위반 시에는 80,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40%, 그리고 건축신고하지 않고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70%를 3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위반 행위를 통해 얻어진 소득 모두를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러한 네 가지 위반 행위 외에는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승인 받지 않고 해당 건물을 이용하면 사용승인 받아라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중지하라 그런 시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의 얼마?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특별한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고 봐줄 만한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할 때는 100분의 100 감경하게 되면 2분의 1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저 2분의 1 부과징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은 절반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집합건축물 구분 소유자 5글자이거든요. 집합건축물로서 위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감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감경 사유라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위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중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다가구 다택을 세대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5세대 5가구 이상 늘렸다고 하면 가중 사유가 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보셨던 1년에 2배 이내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국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합니까? 지방자치단체. 32번입니다. 도시형선택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줄에 욕실과 부엌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할 것.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죠.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그리고 4번, 3번 함께 보십니다. 4번을 보시는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셋과 주거전용적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예외 인정하죠. 그게 3번, 4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3번입니다. 세대 구분 공택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얘도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장 가면 세상 험악하다는 끼시거든요. 무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에 있어서는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 전체 세대 3분의 1, 동의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세대 구분용 공택은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동의란 말 빠져야 되죠. 동의 세대수는 공동택관리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에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한 두 세대 이하랄 것.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 공택으로 개조할 때는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란 말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차이만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자. 하여튼 3번은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란 말 눈에 익으시죠?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아마 2분의 1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은 4번으로. 그리고 34번입니다. 리모델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층이라고 하면 14층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2개층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층까지 수직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을
14층일 때는 2계층을. 그리고 2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전체 75%, 동별 50%이죠. 전체 동의 받아야 되는 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한 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과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한 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 동의 받아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고, 단지 전체를 대상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명의권 75, 동별 구분 소유자 명의권 50% 이상 동의 받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100% 동의 이야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계된 사항으로 바뀌어 주셔야 되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는 것과 조합이 하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데 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주택이란 말 자체가 함정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인가 받아야 되죠. 대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국민주택 공급받는다 이 말 나오면 신고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말 없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 그래서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수선인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돼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때는 15년 경과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5번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30세대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예외 조건 없다고 하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주택조합 시험 나올 텐데 우리 조합 설립 관련된 사항으로 예를 잠깐 살펴줬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입니다. 권리능력 없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을 준용하게 되면 리모델링 조합은 비법인이다, 공법상 법인이다. 공법상 법인이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는 정비법 절차 준용하여 등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지역 직장 대조합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차이를 잡아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인은? 중개사법에서는 했다 안 했다? 중개법인 우리 꿈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소박하게 알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인 성립된 것이고, 인허가 받게 되면 설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등기해야만 법인이고 등기 전에는 비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 중에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설립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2년, 얘는 3년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올해는 그냥 건너뛰시는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 해산과 사업 종결입니다. 여기 해산은 인가받고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해산 타야 한다. 해산 시에는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종결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자 20%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신청한 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결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조합 조합 가입 신청한 자가 있습니다. 그 신청한 자 중에 얼마?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3분의 2가 아니라 신청한 자 전체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임원과 발기인이 존재합니다. 발기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얘는 7월 달에 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못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 조합에 가입한 것을 본다. 모집 신고한 때 조합에 가입한 것을 본다. 모집 신고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총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 그냥 지나가시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죠.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 사망 등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리 모뎅태 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태 조합은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 교체 변경할 수 없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과 충원 가능합니다. 특별히 충원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지 지위를 양소한 자를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와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원 작용 요건에 대한 판단은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자격 있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인가 신청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과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속한 조합택 건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안에 받아야 된다? 3년. 신청은 2년.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3년 내에 받아야 되고 3년 내에 받지 못한다면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 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공공을 제외한 중개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죠. 등록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걸 대행이라 하고 이렇게 대행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이상일 때만 업무 대행을 담당할 수 있고 업무 대행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맡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업무 대행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업무 대행과 관련된 작용 요건 중에 법인은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이상일 때 업무 대행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만 담당한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시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졸리긴 졸리지만 그래도 마무리만 저렇게 잘해 주시면. 그리고 35번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주택분양보증이라는 말 찾으셨죠. 주택분양보증 가로 해놓으시는데 주택분양보증 받게 되면 사업체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체가 대지소유권을 경매, 공매 등으로 상실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 아니죠. 주택분양보증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선 1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신청은 언제? 2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3년 안에 해야 되죠. 신청은 2년.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청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3년 안에.
예, 그렇게. 그리고 2번은 표본 설계 도서입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증서사업자 가로 해놓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 건설하고자 하는 때 국장 승인받아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주택조합은 반복해서 조합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주택조합은 딱 한 번만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해산해버립니다. 설계도서를 반복 사용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표본 설계도서의 작성 주체에서 주택조합 빠진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소유권 확실한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강행 규정에 따른 필수적 취소는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하고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게 되면 사업 주체도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입주 예정자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프리미엄 있다 없다. 투기 과일 지구인데요. 예, 없지만 우리는 있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무조건 취소하는 것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필수적 취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기억납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였지만 여기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은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고 주택 분양 보증이 설정된 경우에는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더라도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하던데 이 두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사업계획 승인 착수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연장 사유를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따져보면 얘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결의는 3분의 2입니까? 75%입니까? 75%. 75% 확보한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한 경우는 100% 대지 소유권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사업 주체가 사업체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하는 경우 기금 수탁자로부터 사업체 변경에 대한 동의서 받아 첨부해야 한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은 사업체가 변경되게 되면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 사업체에도 신용등급 따로 있거든요. 그 신용등급에 따라 돈 빌려주는 자가 동일한 때만 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얘는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